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 카복입니다. 오늘 다뤄볼 컨텐츠는 바로 보험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보험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맨 먼저 게임을 구입하실 때 어떤 함수를 구입하시더라도요, 간단해서 머스탱 알파 스타트팩을 누르시면 맨 밑에 여기 프리먼스 인슈어런스라는 이런 식으로 보험 개수가 보여요. 비단 이 아이템뿐만 아니라 어떤 함선이 포함된 아이템이든 이 보험 개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도대체 뭐냐? 이 보험 개수가 그러면 내 이 보험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함선은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의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만 함선을 무제한적으로 부셔졌거나 파괴됐거나 탈취됐을 때 새 함선으로 지급을 해줘요. 근데 단지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보험 숫자는요, 게임이 스타 시티즌이 정식 발매 이후부터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오로라 스타트팩을 사셨으면 지금 개발을 알파 단계잖아요. 이게 베타를 지나서 정식 발매해가지고 정식 서비스 시작하는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이 함선을 보험을 유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식 발매 언제 돼요? 아직까지 3년에서 4년은 더 남게 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팩을 사실 때 어떤 보험 개수를 산다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그러면 보험은 만약 정식 발매가 되었다고 쳤을 때 이 보험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제 함선은 보험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 대해서 개발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게임에서 보험을 특정 인게임 재화, 게임 돈을 이용해서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정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만약 사실 아이템이 3개월짜리 보험이었더라도 정식 발매 이후에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게임 돈을 버셔서 게임 내에 있는 게임 보험 회사한테 돈을 지불해서 보험 연장이 가능해요.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연장하는 거 까먹고 함선을 보험 지났는데 터져버렸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비슷한 질문은 또 외국인이 개발자한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자들 답변은요, 바로 특히 캐시 아이템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입한 함선 아이템이 보험 지났다고 파괴되었다고 그냥 본인 계정에서 사라지게 하진 않을 것이다. 단지 그 부셔진 아이템을 뭐 현금 같은 돈을 지불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류의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볼 생각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보험 내는 보험 적용 시작은 네, 정식 발매 이후고요. 그리고 보험을 정식 발매 이후에도 보험을 여러분들이 게임 돈으로 연장할 수 있고, 혹여나 보험이 지난 다음에 함선이 파괴되더라도 뭐 좀 돈은 내야겠지만 현금 내가지고 뭐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장치도 고안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크게 보험에 대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험은 아무래도 긴 게 좋겠죠. 보험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을 사실 때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라이프타임 인슈런스, 평생 보험.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프타임 인슈런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평생 보험. 요거를 이제 줄여서 LTI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인슈런스를 줄인 말이죠, 세 글자로. LTI 붙은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뭐 이거를 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덕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보험을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을 텐데 그럴 거면 차라리 평생보험이 낫지 않냐. 특히 여러분들이 막 대형암, 캐피털 함선, 막 비싼 함선을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이왕이면 가지고 있을 김에 평생보험을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 평생보험을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붙이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 함선이 최초 공개일 때 정말 완전 현금으로 결제하는 워본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프타임 인슈런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공개되는 함선을 완전 현금 100%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ATI가 붙어 나온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AT ATI가 붙어 나오는 아이템들, 그거를 구매하셔서 원하는 함선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이클립스라는 전략 폭격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가 머스탱 델타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탱 델타로 시작해서 중간에 ATI가 붙어있는 다른 함선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새로 공개된 함선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클립스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원래 이클립스, 순수하게 이클립스 ATI 오리지널 아이템은 이클립스가 최초 공개됐던 그 순간밖에 안 팔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ATI가 붙어있는 다른 함선을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서 이렇게 ATI가 붙어있는 이클립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 좀 헷갈리지만 대충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고, 함선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뤄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혹시 또 헷갈리는 부분이나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혹은 생방송에서 물어봐주세요.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바입니다. 유바!